야,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어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고은 씨 실물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아,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요. 한가했다가. 예. 네. 아니, 근데 이번 영화 진짜 화제가 되는 게 증평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8km 정도. 8km? 네, 사실 좀 행복했어요. 네, 뭐 마음껏 네. 다 먹고 김고은 씨랑 사진 찍고 싶다! 오늘 더 행복한 시간 선물해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심상치 않은 이 목소리! 뭐라고요? 여신인가! 여신인가! 저기 왜 그래요? 왜요? 왜요? 아수라장입니다! 남자분들 중에 진짜 무조건 만나야 된다! 엄청난 분들이 등장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의 이름이 누굽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배우와 김고은! 이분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김고은씨가 호응을 해주실 건데요.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이 자리에서 김고은씨를 향한 느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이크 주세요. 자, 과연 김고은 지금 이 고은 자체 내가 함께 하고 있지. 복은 내 거지. 야, 아니 잠시만요. 네. 김고은 삼행시도 가능합니까? 김고은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자, 의욕이 넘쳐요. 먼저 김 김고은이란 사람을 고 고은 자태 이 사람을 은은한 얼굴을 계속 어떻게든 해냅니다. 수빈아. 아, 좋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스포츠도 은 변산 대박 천만 가자. 요 치키 치키예요. 요 각자 인생의 흑역사 하나씩을 정립한 세 사람. 과연 김고은 씨 호응을 받을 승자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스웩 넘치는 삼행시를 선보인 바 있죠. 너무 좋아합니다. 거의 뭐 월드컵 우승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실화 맞아요. 다음 시민들 만나볼게요. 아, 나타난 명파 누구입니까? 박찬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니, 언니를 알아요? 네. 어, 무슨 작품 봤어요? 도깨비요. 도깨비. 아, 혹시 대사를 그럼 언니한테 배워볼까요 우리? 1월 1일 땡. 아저씨 저 방금 어른 됐어요. 자, 혼자 할까요 둘이 할까요? 둘이에요. 둘이 같이 한다고요? 대사인데?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1월 1일 12시 땡. 아저씨 저 방금 어른 됐어요. 아하, 참 잘했어요. 나중에 커서 고은 언니처럼 예쁜 사람 될 거예요? 네. 못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아무리 수술해도 못돼요. 아니, 그래. 어린이 여러분, 그럼 지금이 제일 예뻐요. 알죠? 명반 관객을 희망합니까? 네! 뭐라고요? 현상 명반 관객을 원해요! 백만! 아! 배우 김고은,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팬들 또한 닮아있는 듯 했습니다. 유쾌한 만남 뒤로하고 자리를 옮겨서 더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릴라 데이트 어떠셨어요? 저는 걔 좀 한산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흘려요, 사전 정보를. 네, 저도 많이 흘렸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솔직해라! 네, 강남역에서 좀 시간 있으면 나와라. 아, 매력 있으시다. 네. 여름에는 뭐 휴가도 휴가지만 시원한 극장에서 영화 보면 제맛이잖아요.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7월이 어쨌든 가장 덥고 하잖아요. 에... 근데 마침 7월 4일 날 예. 변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본인 출연 영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힙합이라는 소재로 이 시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영화 변산! 잘 아세요? 그 영화에 대해서? 본 친구한테 좀 들었어요. 아, 네, 저도 개봉한 보러 가려고.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예쁘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뻤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약간 네. 캐릭터를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변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랬어? 되게, 되게 예쁘대요. 자, 이제 김고은 씨가 올해로
고작 28밖에 안 되셨어요. 야. 그래서 김고은 씨의 청춘 사용법을 저희가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변산 그리고 변신. 데뷔 6년 차인데 정말 많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셨어요. 고등학생 은교, 고3 은탁이, 선미까지. 그 데뷔 초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큼함이라는 그 단어를 인간으로 만든다면 김고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거짓말은 못 하시는데 창피하게 자랑하고 싶진 않은 그런 거죠 지금. 예,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황금 인맥 만인의 고은입니다. 혜수 선배님은 예. 저희 차이나타운 단톡방이 있어요. 예, 예. 그럼 그 단톡방에 법이 뭐 교통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걸 쫙 보내주시고 뭐 어떤 제품이 위에 좋다 뭐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런 거 많이 보내시는 건데 여전히 챙기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 단톡방 네, 유지가 네, 되어 네. 있고 전도연 씨와도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하신다고요? 도현 선배님이랑 밤늦게 통화할 일은 예. 사실 제가 술을 먹어야 일어나는 일이라서 예, 예. 초반에는 놀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얘가 왜 전화를 하지? 그래서 예, 놀래서 예. 막 나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아 선배님 이렇게 좀 약간 취해서 근데 이제 또 여배우분들 말고도 남자 배우들과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또 하셨어요. 특히나 미남 배우들은 다 만나셨던 것 같아요. 네. 공유 씨는 너무 유명하고 박보검 씨, 서강준 씨, 박혜진 씨, 박혜일 씨 유독 그렇게 미남 배우들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 박정민 씨 빼먹었구나. 응. 박정민 씨 사랑해요. 왜요 왜요? 그렇다면 함께 하신 모든 배우들 중에서 내가 진짜 친한 언니가 있어요.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박정민 씨요. 아 안정적으로 끝이나요? 사람이 정말 괜찮아요. 아 정말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괜찮으시지만 정말. 진국이에요. 진국이시죠. 네. 예. 네. 실제로 이준익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나리오의 대사나 지문보다 더 감칠맛 나게 구현할 줄 아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뭐든지 변신이 가능한 배우. 차라리 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욕 쓸까요? 감사합니다. 네. 연예가 중계에 기회 되면 또 나와주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박정민 씨도 같이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네,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 관람 꼭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품 속 항상 시끄러운 배우 김고은 씨. 언제나 응원합니다.